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그냥 테이크다운 해. 그냥 테이크다운 하라고. 내 생각엔 이렇게 둘이 제일 안 하는 것 같은데? 아니죠. 아, 휴닝이, 이렇게 둘이죠. 휴닝이도 오히려 약간 그래요. 봐요, 요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? 나?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지금 생각 안 하는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을래?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. 네 생일 선물은?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계좌 찍어놔. 내가 그때 받았던 내 생일 때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서 나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갖고 나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. 오케이. 아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링크를 보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다 좋다. 아 참신하다. 휴니카 씨 근데 태현 씨가 왜 웃음질이에요? 아 태현이가 가끔 이제 고지식한 말을 되게 자주 해요. 어? 오늘도 그 뭐지? 수빈이 형이 아까 그 나 뭔가 서울 사투리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. 태현 씨가 옆에서 서울에 사투리가 어디 있어요? 표준어겠죠 하면서 사투리는 다른 데만 있는 거고 아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. 휴닝아, 어.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래? 어 뭐야 뭐야? 그러면은 박수 같이 쳐줘. 어 좋아 좋아. 5, 6, 7, 8 먹을 때가 제일 예쁘네. 얌얌 귀여워라. 웃을 때가 제일 귀엽대. 끼우 포동포동한 내 배짱 끼우. 오늘부터 휴닝이가야.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. Meanwhile. 진짜 처음 봐. 귀엽네. 태현 씨가 봤을 때 어때요? 좀 비슷한 것 같아요? 아 이게 휴닝이가 네. 지금 이게 따라해봐 하면은 못하는데 네네.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멘트를 친 다음에 바로 곧다시 메아리 마냥 따라하는 게 진짜 그게 대박입니다. 아. 여기에 정답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. 맞아, 정답자는 거. 태현 씨. 와! 현진 씨. 휴닝이를 이렇게 몰라요. 자, 태현 씨 몇 개 받고 싶어요? 주고 싶은 대로 줄게. 다섯 개. 다섯 개. 자, 여기. 내가 이겨야 되잖아. 태현 씨 한번 하나 골라줘. 어떤 색이 좋아? 나 핑크색. 오케이. 나 좋아. 휴닝이 몇 개 받고 싶어? 나 한 개. 한 개? 오케이 소원 성취다 임마. 너무 친한데? 어..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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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중앙에 서 있다가 하나 둘 셋. 어 나 어 한 번 더 하자. 사람을 인식 안 하는 거지. 야 다시 일로 와 일로 와. 믿지? 자 하나 둘 셋. 아 역시 잘했어 잘했어. 옳지 옳지. 그리고 아, 나 사랑하는 만큼 주면 돼. 너 사랑하는 만큼? 어. 이거 뭐 다 줄 순 없는데. 오! 아이고. 오!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멤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출중이에요. 진짜? 그래요? 아, 뭔지 알 것 같은데 벌써? 어, 나야! 야! 아. 모든 멤버들이 다 저는 저희끼리 있을 땐 되게 출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유독 요즘에 그 빈도수가 되게 높아진 거. 아 요즘에 네, 그 성공률이 성공률이 높아. 맞아 맞아 맞아. 어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우리 100일 1000일 만일 쭉쭉 가요. 예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10만 5,851일.
비는 거 아니냐? 아 그래요? 오케이. 근데 한 명 어디 있어? 채워. 한 명 여기 있어. 그러면 지금 초밥 괜찮은 거 같아. 방학기 제일 좋았어. 추천. 방학기도 좋았어. 나? 저는 천사 같은 착장이라고 저런 목소리 내놨네. 요 채현. 아, my best friend. 아 진짜 벌써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내 룸메이트잖아 우리 태현이. 진짜 너 때문에 아 진짜 맨날 행복하고 맨날 웃음만 나오더라 진짜. 때문에 그냥 보내지 마.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. 그리고 룸메이트는 룸메이트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자. 모짜렐라. 아. 사장님 굉장히 귀여우시네. 오케이. 난 오른쪽 갈게. 그러면 오늘의 브이앱은 여기까지! 안녕! 끌게요! 요즘에 네가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 같아. 알고 있지! 수빈이 형 룸메 바꾸기요. 네. 룸메 유지하기요. 오케이. 일단 소름 돋아. 나의 영원한 룸메이트가 되어달래. 나의 영원한 룸메이트가 되어줘. 태어나. 네, 이런 건 또 제 전문이죠. 제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. 믿고 있을게. 약간 너 뭐 바꿔 싶어? 약간 많이 갚긴 했는데 튜닝에 뽀뽀를 줄까? 담배 뽀뽀. 튜닝아, 갖고 싶은 거 있어? 튜닝이! 네, 튜닝이 인형 뽑자. 튜닝이! 자. 튜닝이! 나도 너무 약간 신경했어. 나도 너무 신기했어. 고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끄덕끄덕 움직여줄게. 움직여. 나중에 써야겠다. 야 오늘 뭐 하면 돼? 댓글 처음 봐요. 아 그래 넌 지금 처음 보겠다. 휘니 감동 받았잖아요. 네. 태연이 어디 갔어? Meanwhile. 뭐가 있나? 너 선물 갖다 줘야지. 균잉아! 균잉아! 커비는 재밌겠네. 균잉아! 들어오지 마! 문장 가요. 못 들어오게. 감히 물을 뿌려? 이거요. 균잉 칼이요. 균잉 칼이요. 하이 커머슈닝. 이게 원래는 조용한 애였거든? 아, 믿기지 않네요. 저희가 또 밴드부 같은 경우 비하인드 썸네일은 우리 슈닝이가 해보자. 비하인드 썸네일. 어떡해. 친구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. 박자 맞아요. 부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음정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났더라고요. 못 따르는 악기가 없어요, 가요. 네, 그래서 준영이랑 영상들을 봤었는데 형이 절대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 이상이랑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 딱 한 분. 전 아무래도 제 친구 휴닝 카인가. 아, 카인. 오, 친구예요? 네. 새로운 룸메? 룸메는 저는 계속 휴닝이에요. 맞아요. 유지되고 있습니다.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냐고요?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파인애플 피자에 대해서 아무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사실 그 영상 잘 모르겠어요. 무슨 내용인 건지. 그냥 여러분이 뭘 믿냐는 거를 재밌게 풀어낸 캠페인 같은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려고요. 휴닝이가 되게 귀엽게 나왔잖아요. 어제 휴닝이 자다가 얘기하더라고. 자다가 제가 약간 소리를 좀 냈어요. 그 가습기 가려고 덜컹덜컹 하니까 갑자기 휴닝이가 반응을 하더니 갑자기 눈은 감고 있었어요. 눈을 감고 가자! 이러고 다시 자는 거예요. 그래서 뭐? 이랬는데 자, 대답 안 한다고.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혹시 선수 예정이 되고 싶은 멤버 있으신가요? 제가 할게요. 모두 그래? 저를 원하는 거 같으니까. 너가 어울리긴 한다. 예, 요정 같잖아요, 요정. 대체 머리가 후크로? 난 머리 망했어. 괜찮아, 멋있어. 크리스찬 베일 같아. 고맙다.